선물리의 베이비 돌 메이크. 안녕하세요, 뮤티 블로그 선물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블러셔와 입술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입생노랑의 베이비 돌 키스 블러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 빨리 소개하고 싶었는데 저도 맨날 가방 속에만 넣어놓다가 드디어 꺼내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항상 입생노랑 틴트를 찬양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러셔와 입술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더 찬양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컬러는 핫핑크 컬러와 제가 사랑하는 오렌지 컬러입니다. 1호와 4호인데요. 이번에 케이스가 약간 매니큐어처럼 생겨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컬러도 대단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4호, 1호인데 컬러가 쨍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비비드의 컬러에 맞춘 것 같은데 그 블러쉬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진하게 발색해놨어요. 그런데 항상 입생노랑 틴트를 사용하면서 진하게 발색돼서 약간 초보자분들이 약간 발색을 조절하기 힘들다라는 분들 많은데 이번에는 처음에 사용했을 때부터 농도 조절하기 쉬워서 메이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먼저 입술은 1호를 사용해서 발랄게요. 이런 컬러예요. 예쁘죠? 브러쉬도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브러쉬가 항상 좋아요. 바르기 쉽게 어플리케이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먼저 입술에 혈색이 없으니까 사용해볼게요. 전 약간 그라데이션을 줘서 사용해볼게요. 톡톡톡톡 해서 끝났네? 되게 쉽죠? 이게 예전에 했었으면 아마 진짜 소량만 사용해서 퍼트린 편이었는데 은은하게 나오니까 발색이 소량만 사용해도 금방 발색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똑같이 색깔 잘 안 해요.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블러셔를 사용해볼게요. 블러셔 진짜 귀여워. 살짝 미소 지어주고 빠르게 오렌지 컬러를 입혀줍니다. 한번 이거 색깔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조금 동그랗게 하고 싶다면 퍼플을 사용해서 마무리 테두리만. 그 한쪽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너무 좋다면 퍼플을 사용해도 돼요. 근데 퍼플을 사용해도 좀 양을 좀 많이 안 해줘요. 퍼프가 먹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턱도 약간 짧아 보이도록 해주는 편이에요. 너무 과하게 되지 않으니까. 짜란 짠. 신이 나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입생노랑 베이비돌 키스 블러쉬 사용하여서 사랑스러운 베이비돌 메이크업 해봤는데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약간 심한 편이라서 어울리게 해봤어요. 이렇게 쉽게 메이크업할 수 있는 입생노랑 제품을 사용해서 베이비돌 메이크업했습니다. 여기까지. 더 자세한 거는 블로그에서 만나요. 안녕.